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특정 앰프 회사들의 앰프 헤드를 활용해서 앰프 헤드에 따라 어떤 식으로 사운드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보실 앰프 헤드는요, 네, 그 메사부기의 마크5입니다. 여기서 일단 옥스 세팅 자체는 그냥 팩토리 세팅에 있는 릭 1번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서 릭 1번 캐비넷 세팅으로 뒀을 때 헤드가 바뀌고 헤드 안에서 세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클린톤 사운드입니다. 크런치 정도 사운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소리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크런치는 어떤지 들어볼게요. 더 게인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사부기 마크5 사운드, 클린톤, 이제 크런치, 조금 더 센 크런치, 그리고 마지막 하드게인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다음 앰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보실 앰프는요, 오렌지사의 락커버브 50 MK3라는 모델입니다. 클린톤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크런치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런치한 사운드를 올려볼 텐데요. 이제 이 앰프의 특징상 바로 좀 하드게인 사운드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 게인, 풀 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오렌지 앰프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앰프는요, 국민 앰프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버즈비 시연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봤던 앰프이기도 합니다. 네, JCM2000이고요. 듀얼 슈퍼리드입니다. 일단 클린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클린톤은 이렇네요. 아, 특유의 그 마샬의 그 건조하고 드라이한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치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는데 정말 마샬 앰프, 당연히 마샬 앰프 헤드를 쓰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 정말 이제 앰프에서 듣던 그 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런치 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크런치톤 잘 들어보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리드 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앰프 세대를 사운드를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옥스에서 제공하는 릭의 첫 번째 릭 앰프 캐비넷을 세팅을 해두고 메사북이 오렌지 그리고 마샬까지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프의 정말 헤드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사운드가 바뀐다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들 앰프의 헤드의 색깔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이 정말 치면서도 신기하고 옥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옥스에 대해서 지금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놓친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또 반면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옥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셨을 때 이제 영문화되어 있는 이제 매뉴얼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영문화로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제 답답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1편부터 이제 오늘 이제 6편까지 이제 촬영을 이제 진행하고 사운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편한편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소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 옥스 편을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